궁금한 것들을 다 파헤치는 궁금다파 어린 TV에 저는 당당이. 저는 미풍이에요. 예! 당당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잖아. 맞아. 그런데 당당아, 물 안에서도 이런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어? 정말이야? 응, 그게 바로 잠수함인데 오늘 그 원리를 알아볼 거야. 좋아 좋아.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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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르. 짜잔. 어? 이게 뭐야? 아무래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이 필요하겠지? 응. 자, 지금부터 이 물속으로 여러 가지 물체를 넣어볼게. 응. 우선 종이배를 넣어볼게. 오. 짠! 이렇게 물 위로 뜨지? 오. 그리고 구슬을 넣어보면 아차가! 장난치지 마! 미안 미안. 어? 그런데 이건 가라앉네? 그리고 풍선을 넣어보면 어? 이건 또 물 위로 떠! 그리고 점토를 넣어보면 어? 이건 또 물에 가라앉지? 아니,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라앉고 왜 그런 거야? 글쎄, 왜 그럴까? 알려줘! 물의 힘 때문이야. 물의 힘? 응. 물과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물체가 물을 누르면 물도 물체를 반대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해. 부력? 응.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과 부력의 크기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물건이 물에 가라앉을지 뜰지가 결정되는 거야. 어? 아, 그럼 물이 물체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부력이 크면 물체가 뜨고 그런 힘이 작으면 가라앉게 되는 거구나. 딩동댕, 고마워. 아, 그래서 잠수함도 가라앉는 거구나. 응. 그런데 잠수함은 물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물 위로 뜨기도 하잖아. 그 원리를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이 잠수함 안에 공기를 넣어볼게. 응. 오! 이렇게 잠수함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만큼 안에 있던 물이 잠수함 밖으로 빠지게 되고 줄어든 무게만큼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이 작아지겠지? 그때 물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이 힘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잠수함이 물에 뜨는 거야. 이제 이 잠수함 안에 공기를 빼볼게. 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차면서 잠수함이 무거워지게 되고 물을 누르는 힘이 더 커져서 가라앉게 되는 거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지? 응! 기본적으로 배가 뜨고 가라앉는 건 물체를 들어올리는 물의 힘인 부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수함은 공기가 들어가서 그 부력이 크면 뜨고 부력이 작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잖아? 응,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잠수함이 있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이 바다잖아. 그만큼 바다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 기술로 무게는 3,000톤이나 되고 길이는 거의 100m가 되는 엄청 큰 잠수함도 만들었는걸.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든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3번째래. 13번째? 멋있다. 아, 이런 부력을 이용한 옷도 있어.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입는 그 조끼 있잖아. 이 조끼도 바로 이런 힘을 이용한 거야. 그렇구나. 당당아, 오늘은 물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알아봤는데 어땠어?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과학 원리로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 그렇지.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좋아 좋아. 어린이 여러분, 오늘 위풍이와 당당이의 과학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궁금한 것들을 다 파헤치는 궁금다파 어린이 TV였습니다. 예! 안녕. 예.